자, 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그 작년에 실기 대회가 있었죠. 건국대학교 실기 대회에서 몇 부였는지 5분지 7분지 항상 헷갈리는데 그 쇠구슬이랑 이제 소리를 표현하라는 그 폴리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뭐 연구작 아닌 연구작을 진행을 했었는데 스케치를 요거는 거의 뭐 스케치 한 15분 떴나? 그냥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바로 떠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채색은 이제 초반에 저렇게 번지기를 통해서 배경 까는 것까지 제가 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친구가 이제 채색을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제가 간단하게 해봤을 때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조형이고 시각 언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소리를 표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라는 거를 보이게끔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폴리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제 수상한 그림들을 보면 그 폴리곤들이 이렇게 뭐 깨진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약간 곡선적인 느낌을 만들어서 어떤 율동이 느껴지게 한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제가 먼저 떠올린 거는 바로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미러 디멘션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다들 아실 건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공간을 이렇게 팡 깨면은 이게 공간이 이렇게 미러 디멘션이 깨지면서 막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딱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쇠구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쇠구슬이 어딘가로 힘있게 쾅 깨져서 그 폴리곤들이 뭔가 유리 조각이 깨지는 느낌처럼 이렇게 깨지는 따다다닥 이런 느낌이 나면은 어떤 이런 어떤 곡선도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이런 파장이라든가 우리 뭐 음악 이런 어플 같은 거 보시면 소리 맞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3D의 느낌으로 해서 내면은 그런 어떤 미러 디멘션의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서 바로 그냥 쇠구슬이 박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뭔가 파이는 어떤 그런 형상을 바로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스케치를 바로 뜬 다음에 이제 채색을 들어갔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더 높낮이가 더 심한 느낌이 났으면은 더 이게 쉬웠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좀 크기를 좀 작게 작게 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게 좀 전달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좀 기억이 났고 채색한 거 보시면 제가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쇼를 좀 했습니다. 쇼 이거를 누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죠? 이제 번지기라는 기술이 있고 수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냥 이제 번지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그냥 맞춰버리고 빨리 말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듬어 가보자. 왜냐하면 또 쇠구슬은 또 무채색이니까 그냥 이제 뭐 덮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색깔이 뭐 반사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색깔이 좀 삐져나가도 뭐 문제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한번 쇼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색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색상환에 맞춰서 이제 색을 이렇게 돌려야 또 색깔이 또 어우러지겠죠?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번지기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색상환이 안 맞아도 좀 이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또 중요한 거는 색상환도 색상환인데 톤이 또 중요하죠. 톤. 그러니까 색이 변하면서도 변하는 색에서도 이제 톤 조절을 좀 해줘야 얘가 이게 파여 있고 튀어 나와 있고 이런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좀 제가 유념을 해서 저렇게 번지기를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르고 나서는 뭐 덮고 그리고 이제 더 어두운 건 더 덧칠하고 이래서 이제 그 폴리곤들을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다듬고 쇠구슬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기교 덩어리의 그림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제가 의도한 어떤 그 디자인의 의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시에서 써먹기는 그렇게 옳아 보이진 않다. 옳아 보이진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이어서 계속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